왜 아기가 하나 죽은 아기가 보이죠? 유산한 것 때문에 그런가요? 유산보다도 아기예요, 아기. 아기. 저 아기는 죽은 건 없는데요. 되게 남편분 형제간에 아기 때 두고 이런 사람 없대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네. 기준님이나 남편분이랑 공통된 게 말띠요, 병호생? 네네. 남편분은 소띠요? 네. 신축생 환갑이네요. 네. 참 되는 너들 없다. 이 말이 아마 앞서서 나와요.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왜 되는 노릇이 없죠? 어디 가서 경호 빠지게 하는 적도 없고 남한테 말 들을 자리 없고 그쵸? 근데 있잖아요. 두 분이 하나 놓치신 게 뭐냐면요. 조상을 정말 잘 섬기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조상을 잘 섬기라는 건 쉬운 말로 제사도 집안에 그냥 남편 문신 이제 시집 오셨으니까 문신의 남편분들 소위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그게 기준님하고 남편분의 몫인데 섬김이 부족했다 나오는 거 보면은 제사 같은 거 섬기세요. 근데 저희는 큰댁에서 지내시다가 또 작은 동서 그러니까 작은 아주버님께서 제사를 가지고 가셨거든요. 네. 그 작은 아수버님은 형수님이 이런 쪽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막 전적으로 하니까 저희들은 또 그리고 봐요. 네, 부산이고 저희는 또 서울이니까 보세요. 부모님들 안 계시면 어디서 나와요. 그쵸? 그분들이 제사 섬기는 거는 그분들이 또 더 저같이 무속을 또 하고 있다면 더더욱 잘 아시겠죠. 이렇게 여쭙게요. 남편이 밥 먹으면 자기 배불러요? 그쵸? 이건 뭐냐면은 섬김을 잘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당연히 잘해야겠죠. 그쵸? 효를 해야겠죠. 그게 근본으로 두 분이 갖고 계시다는 거지. 9월 며칠이라고 하셨죠? 생신이? 17일. 대주님은? 9월 21일. 4일 상관이니 나흘 상관이네요. 네. 9월이라는 달은요, 우리가 조상한테 하는 달이에요. 그 조상 달에, 조상 해운년에 나오신 분들이 조상 섬김이 부족하다. 당연히 아마 살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차남이고 삼남이고 하니까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홀히 들 하셨는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삿날이 그럼 서울이고 부산이니까 못 가시더라도 비용이라도 보내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명절 같으면 안 친할 거예요. 분명히 그쪽하고 되게 안 친하실 겁니다. 친하건 안 친하건 그래도 얼굴이라도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인물 대령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필요하신데 너무 안 하신다. 그리고 또 제사를 그쪽에서 하더라도 산소라도 좀 잘 찾아뵙고 본향이라도 자주 가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섬김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러시고 어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태어나면서 줄을 잡고 옵니다. 무당들도 산신줄이냐 천신줄이냐 뭐 이런 줄이 있듯이 일반인들도 그래요. 일반인들도 뭐 조상에도 대부분이 조상입니다. 조상에서 조상줄을 잡고 온 사람들 조상 섬김만 잘해도 잘 살아요. 굴곡 없이. 보세요. 그 뭐 둘째 시아주버님 동서가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손이 동서겠죠. 그쵸. 저와 같은 길을 가신다면서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초혼은 아니실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서로들 재혼을 하셔서 만나셨든 하실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쉬운 말로 손이 동서가 저와 같은 무당이다. 근데 시아제가 그 사람하고 산다. 똑같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남편분 씨, 남편분도 강하지만 지금의 남편분도 강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기준님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아제분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무당하고 사는 이유가 그분도 무당급이기 때문에 무당
여자를 만나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내력이 있기 때문에 기준님도 꿈 같은 거 잘 꾸잖아요. 너무 기가 막힐걸. 그리고 촉 같은 거 사람들 정말 잘 볼걸.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남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되게 고지식한 것 같으면서도 직관 같은 게 빨라요. 그리고 모르긴 뭐라도 남편 문신에는 그 직관이라고 하죠. 땅 같은 거 보고 산소 같은 거 보고 막 이러든 그러나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그런 양반들이 또 한량들도 많고 집안내가 남편 문신애가 그래서 자손들도 뭐 할아버지들이 뭐 첩도 드시고 뭐 세컨도 드시고 곰만으로도 드시고 복잡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성김들이 좀 부족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사시지만 아둥바둥 사시는 거고 늘어나는 것보다는 1,000원이 들어오면 3,000원이 나가야 되는 형국이니까 그리고 아까 먼저 보신 분하고 친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향 네. 친구분. 네. 공통된 게 뭔지 알아요? 1,000원이 들어오면 3,000원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두 분 다 굉장히 신적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신적으로만 느끼질 않았을 뿐이지 그런 기운들이 강하시고요. 아이가 몇 살 몇 살입니까? 큰애는 내가 낳았어요? 큰애는 80 그게 이게 89년 1월에 낳았거든요. 그 나이를 음력으로 여기는 하긴 음력을 하라 그러고 아니 89년 1월이면은요. 손 뱀띠잖아요. 그렇죠. 음력으로 하면은 한 살 더 많이 해야죠. 아니죠. 줄어들죠. 뱀띠니까 지금 뭐야? 아 줄어. 89년 1월이니까 88년 한 살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용띠가 많아지죠. 되는 거죠. 예. 생일 정월로 세고 짓지 말고요. 용띠로 해가지고요. 12월생으로 해줘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자기들이 1월달로 하더라고요. 1월달을 해주더라도 미역국은 그날 끓여줘요. 음력으로 해서. 왜냐면 정월이라는 건 박복해요. 엄마 생일이 언제예요? 저 9월달이요. 9월이죠. 9월은 조상달이라고 했죠. 그리고 1월은 시작이잖아요. 시작할 때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면 출발선에 서서 막 뛸 때예요. 전력 질주를 하고 할 때죠. 스포트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시기. 그리고 12월이라는 거는 마무리. 그렇죠. 쥐들이 자기 쥐굴에다가 잔뜩 먹을 거 쌓아놓고 눈높이 기다릴 때예요. 그래서 12월생들은 제복이 많아요. 정월생들은 힘든 일이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일을 갖다 그렇게 12월로 해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뱀띠로 사는 것보다는 용띠가 훨씬 더 낫습니다. 야물긴 하지만 기복이 많이 심하거든요. 아이가. 아이는 그러면 지금 뭐야? 아이 이름은 됐고. 또 작은 애는 몇 살이래? 작은 애는 90년생이에요. 그러면은 말띠? 예. 얘는 생일이 언제입니까? 4월 19일. 여자아이예요? 네. 아유.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어요. 잘 살아요? 이제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서방 꽉 잡고 살죠. 요즘 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나는 안 가봐서 몰라요. 요즘 애들은 그런데 그 대신 제가 사위는 몇 살입니까? 사위는 4살이 많아요. 4살이 많으면 4살 많나? 사위도 너무 많아서 모르겠죠. 그래서 용띠? 범띠. 범띠. 네. 근데 이제 뭐 항상 하면 제가 이제 딸을 잡죠. 만약에 오면. 근데 아웅다웅 하면서도 딸이 나이는 어리더라도 슬기롭고 현명해요. 네. 딸이 어른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위 꼭 잡고 살고 우지자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거고요. 그리고 시집 일찍 갔으니까 낫네요. 굉장히 따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신강하거든요. 성격도 그렇고 그리고 소위 우리가 눈도 짚으면은 아나무인 식으로 감당이 안 되는 아이거든요. 딸이 어른치기 뭐야 남편을 잡으면서도 슬기롭게 이끌고 가니까. 근데 사위도 금년에 큰 운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뭐 가장 큰 거는 남편분이에요. 남편분이. 제 남편이요? 네, 내 남편이겠어요. 그럼 네 남편이지. 제 남편 별로 뭐 능력이 없는데. 그게 능력이 아니라 거기다가 또 운까지 들었다는 거죠. 남편 문씨 집안 내에서 문씨라고 했죠. 네. 6년짜리 큰 운을 주신 격이니까
싫든 좋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항상 운이 같이 갑니다. 아, 아들하고요? 아버지가 안 좋으면 아들이 안 좋고요. 아들이 좋으면 아버지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또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조선이란 대한민국의 나라는 남아선호 사상이 없어지질 않아요. 제일 궁금한 걸 물으세요. 아, 저희 아들이 부동산 27인가 여덟에 부동산직을 따서 지금 그쪽을 하고 있는데 한 경력으로는 한 3년 정도, 아, 5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아, 자꾸 일을 벌리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용띠니 용띠 스달생이니까 못 먹어도 거죠. 판때기 키우려고 하는 거 맞고요. 네. 당연하고 그리고 냅둬야 되나요? 아니 그리고 아니 그건 냅두니 엄마가 말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 걔도 고집이 아니 이게 엄마가 말릴 수가 없는데다가 근데 걔는 그거 그쪽으로 직업을 선택을 잘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딸생으로 세워주라고. 그건 뭐냐면 제복이 많은 거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을게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줄 거예요 걔한테? 그렇죠. 그러면 지가 그것도 그렇죠. 지금 33 이제 34이 됐으니까 작년부터 운이 들어온 데다가 아버지까지 운이 들어왔으니까 나를 지원해 주라고 권해 주고 싶어요. 괜찮아요. 잘해 줘요. 어디서 빚이라도 끌어다가 대주고 그래요. 노후 편하게 가 사실려면.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 빚에다가 막 이런 거는 빌리고 이런 거는 그걸 보고 자라 갖고 저는 막 남한테 빌리고 빚도 재산이겠어요. 그리고 근데 그 옛날에는 저희 잘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요. 들어봐요. 근데 네. 보세요. 지금 살아가면서 아니 삼성은행에 빚 없습니까? 네, 맞아요. 제 친구도 큰 빚을 내서 했으니까 지금 큰 부자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보세요. 아들이 예를 들어서 경주마라고 내가 표현을 할게요. 네. 지금 스타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럼 얘 뛰고 있는 애한테 말한테 당근을 줘야 될까요? 당근 주면 어떻게 있어요? 당근 제일 좋아하는 게 말이 당근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뛰고 이제 그때 좋아하는 거 먹어봐요. 목구멍에 걸려서 말이 죽을 겁니다. 그렇죠? 뛰고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채찍을 가해야죠. 더 빨리 뛰라고 더 뛰라고 채찍을 때려야겠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유 있게 그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또 평생 살아오시면서 그런 거를 갖다 어려서부터 보고 네. 살다 보니까 그 빚이란 걸 무서워해야죠. 당연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서워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궁금해서 온 거잖아요. 네네, 저한테 물으러 전 지원하시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은행 찬스도 쓰고요. 네? 뭐 동네 본인 아는 언니들 친구들 찬스도 써서 좀 지원 좀 해주시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아들이 서딸생에 용띠니까 달리고 있거든요. 달릴 때 뭔가 있으면 그리고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들은 거는 부케트에는 돈이 없는데 뽀대는 뽀대는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없으니까 내가 허우대도 그렇게 해고 다닌다면은 절대로 나한테 기회가 안 와요. 내 호주머니에 바깥 5천 원, 만 원이 없어도 옷에 칼날이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신발에 광이 나야 되는 거고 응? 그리고 쉬운 말로 렌트카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뭐 동굴뱅이 3개가 됐건 별 하나가 됐건 뭐 아니면 B자가 써 있는 거가 됐건 다 줘야 되는 거고 지원하고 도와주라고 해주고 싶어요. 응원도 해주라고 해주고 싶어요. 잘 달릴 겁니다. 근데 뭐 이제 저한테는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저 하는 게 그걸로써 끝났는데 이제 얘가 이제 요즘 그래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뭘 이렇게 하고 월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계속 막 하더니 자기 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위험하다 그냥 그걸로 하나 행 그걸로 그냥 해라 그랬더니 봐요 보세요 기진이 뭐 부모의 사랑은 뭐 한두 것도 없으니까 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건 부모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이제까지 56년 살아오시면서 노력 안 하시고 사셨습니까? 했죠. 그렇죠? 네. 근데 보세요. 아이들한테 시집장가 간다 그러면 별로 엄마로서 아빠로서 주실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아이들 뭐 건강하게 이제까지 키워놨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재산 목록 1호이실 텐데 저는 여기에 꼭 그런 바람을 드리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귀신이고 보이지 않는 조상이에요. 눈에 그렇죠?
좀 빌고 사시라고. 우리 기준님하고 대준님하고는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면 60, 지금 60 넘으셨고 내일 모레면 60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힘들게 열심히 살아오신 건 물론 자식들 보고 사셨지만 부유하지 못하다는 건 빈곤하다는 거고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물려주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물려주고 싶은 부모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할 거예요? 일을 해서 뭐 떼돈을 벌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라도 좀 빌고 사시라고. 네? 뭐가 그렇게 그냥 신이 어딨냐 조상이 어딨냐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떼준 남평문 씨가 됐건 또 우리 기준님네 집안네 됐건 좀 빌고 사시라고. 빌어야 된다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조상한테 많이 위하고 빌어야 되는 사람이 그게 없어서 안 풀린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게 요인이라면 요인이에요. 원인이라면 원인이고. 근데 지금 와서 아들이 그런 쪽을 더더구나 죽을려면 한 방에 죽고요. 튈려면 한 방에 튀는 게 부동산 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정부가 이렇게 바뀌고 이제 또 말년 정권이 오면 또 부동산 시책이 어떻게 돼 변할지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의 틀린 게 부동산 경기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쪽이 한다면 엄마가 더더욱 비선 갖고 사시라고요. 딴 거는 다 떨어져도 내가 내 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은 오를 것이고 비는 데는 무쇠도 녹이고 바위도 녹인대요. 보살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이런 게 신의 길을 진작에 젊은 날에 가셨어도 잘 가실 분이 그리고 신이 지금 계속 신이 보여요. 꽃갈순 할머니들이. 그럼 친정으로든 남편 쪽으로든 그런 신이 가득한 집안이라는 거죠. 왜 안 빌고 살아요? 좀 빌고 사세요. 아들 내면 그리고 지원해 주시고 그 좀 엄마의 비손 노력까지 좀 보태줘요. 남편하고 안 친하고 남편하고 그래도 싫든 좋든 내 남편이고 내 애들 아빠예요. 그 양반도 운이 또 6년, 7년 대운이 들어와 계시고 좀 빌고 사세요. 바보야, 빙신아.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왜 바보라고 빙신이라고 에이, 욕을 해드리냐면요. 알겠어요. 아는 사람이 안 하니까 더 욕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가 어딨어요. 쉬운 말로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무당들이 행하는 게 굿입니다. 그쵸? 굿 한번 한다고 해도 팔자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고비기를 만나면은 어떻게든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게 우리네들 하는 굿이라는 거거든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손이동서가 굿 좀 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인연 끊고 살죠? 아니에요. 네. 저희 형님하고 자족하고 저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냥 거기 아주버님, 큰아주버님하고 작은아주버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결국 큰아주버님 돌아가시고 작은아주버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 가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원 그것도 잘 못 가요. 우리 이제 가죠 왜 안 가요? 전화도 하고 이제 뭐 우리가 명절 때도 그전에는 막 힘들어도 갔는데 우리 저기 동서가 아주버님이 오지 말라고 너무 힘들게 그러게 우리 아주버님들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또 사람들이 잘 들어요. 힘드니까 오지 말으라니까 네 하고 아니 가는 것도 좋아요. 가면 아주버님 만나면 저는 막 좋아하시니까. 부산이에요? 네. 부산 어디게요? 사직동. 좋죠. 뭐 아주버님 저 그냥 막 힘드니까 나도 저도 다음 주쯤엔 부산에 덕천암이라고 분점을 낼 겁니다. 그것도 분졌네요. 아니 나는 여기 처음 다른 데 법당을 또 하나 내는 거죠. 왜냐면 부산 쪽에서 많이 찾아주셔서 그쪽 사람 절로 가시는 거예요? 한 달 중에 반은 부산에 가 있고 반은 서울에 있겠죠. 그렇구나. 사실 저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재밌죠? 아니요. 교회를 전도도 좀 많이 하고 그랬지. 근데 제가 장사를 한번 했는데 막 그래서 그러면서 한 6, 7년 못 가니까 그냥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 기독교도 뭐 말씀하셨지만 뭐 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맥락은 볼 때는 같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사람들이 기독교면 뭐 이런 뭐 비는 거 이런 거 근데 뭐 좀 믿는 지금도 가요?
지금은 안 가죠. 근데 가끔 이제 좀 마음속에 저기는 있죠. 이제 힘들면 제가 이제 하죠.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신 거고요. 그렇죠. 교회 가면 예수님 계신 거고 성당에 가도 또 성모 마리아 가시고 예수님 계신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믿음을 어디를 가진 건 관계는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계신 곳에 가시라고요. 우리가 알겠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계신 곳에 가시라고요. 뭐 되지도 않게 내 마음속엔 주님이 항상 계십니다. 그 대두 않는 소리지 하지 말라고. 교회 가시고 성당 가시고 거기 가서 뭐 참회를 하시고 뭐 기도를 하시고 해야지 내 마음속에 아유 내 마음속엔 열두 신령님을 그득해요. 네. 근데 잊지 마세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수녀님이나 우리가 좀 무당이나 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 그 길을 가고 계신데 적당히 어중간히 가고 계신 우리 기준님 같은 분들이 환란이 제일 많습니다. 맞아요. 이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저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그건 나부터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저는 또 제일 안심해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코로나로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난리에 또 몇 해 전부터는 우리나라 뭐 지진도 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일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물론 내 마음 순속자에 뭐 강자 두고 살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 믿음이 있는 것도 좋은데 맞는 곳하고 좀 가셨으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속 쪽에가 너무 잘 아시고 신강하고 하다 보니까